그런데 정말 아까운 것은 펀드가 나가자마자 이게 원주민 그 리저브에서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.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을 어디다 썼냐면 차 바꾸는 데다 썼어요. 늘그 꿈에 그리던 픽업 트럭. 원주민 전에 들어가 보시면 특별히 이거 리모트 한그 떨어진 곳에 들어가 보시면 그 차를 타고 갈 데가 없어요, 여러분들. 그 동네 뭐뺑 돌아봐야 한 3km거든요, 대개 크기가. 그리고 이제 가끔 시내에 뭐 물건 사러 들어가고 이런 거 정도인데 차는요 다 4만 불, 5만 불짜리 픽업 트럭이에요. 뭐 크롬 붙이고 막 헤드라이트 그냥 엑스트라로 달고 난리도 아니. 그분들이 그냥 소일하는 보람이 그겁니다. 마시고 약사 먹고 마리화나 피고 차 바꾸고. 그러다가 그냥 막 들이받으면 또 가는 거고.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뭐 3,000불에서 10,000불, 15,000불 받은 것도 좀 많게 뭐더 받은 사람 몇만 불 받은 사람, 다차 사는 데 분. 좀 보람 있게 쓴 사람들은요, 이걸 이 레거시가 내 대에서 끊겨야 되겠다. 그래서 장학기금으로 넣는 분들 제가 몇번 만났어요. 자식들 학교 펀드로 이렇게 넣는 분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글쎄요, 효과가 있는 컴펜세이션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1980년대, 이제 83년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기숙학교까지 문을 닫았고요. 86년에 와서 비로소 이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이 공식 사과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. 천주교회, 연합교회, 장로교회. 그래서 그 학교가 있던 현장에 나가서 그 추장들을 만나서 거기서 힐링 앤 레컨실리에이션 세리머니를 하고 공식 사과를 선포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.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케이스가 복잡한 케이스, 뭐 성적인 폭력에 시달렸다든가. 근데 그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. 이 법이라는 게참 맹랑한 겁니다, 여러분들. 별하별 피해를 다 받았었어요. 가해자가 죽어버렸어요. 근데 내가 무슨 물증이 없어요. 그러면 뭐, too bad, but we are sorry. 그거예요. 네. 그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. 아, 뭐 성폭력이 무슨 뭐 대낮에 무슨 운동장 한복판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겠습니까? 끌고 들어가서 어디선가 숨겨진 공간에서 두 사람, 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? 그 폭력범한 사람은 벌써 세상 떠났는데. 아직도 ongoing 사가입니다. 그래서 어려운 일이고요. 그리고 아까 그분이 이야기했다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폭력에 시달리던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는가?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회생활을 이루리라고 여러분들 상상하느냐? 그것만이 100% 책임은 아니겠죠. 그러나 그게 상당 부분 아주 극악한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.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가 문제예요.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뭐 돈을 줘서 해결하겠어요? 무슨 상담을 해서 해결하겠습니까? 뭐 위로를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? 지금 캐나다 원주민 사회는요, First Nation이라고 불리는 대다수의 숫자가 들어있는 원주민 공동체가 있고, 이누이들도 원주민입니다. 우리가 그 귀에 익은 에스키모. 에스키모는요, 에스키모라고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. 그 여러분들 뭐, 당신 에스키모라고 그랬다는 침뱉음 당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무지해요. 그냥 우리는 인디언 입에 뱉잖아요. 에스키모, 그게 교과서에 나온 말 아니에요. 그들은 이누이스로 불리우길 원합니다. 그리고 메이티 소속 원주민들이 있어요. 메이티들은 동쪽에 많습니다. 이 대서양 연안에 백인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수렵하고 그 모피 장사하면서 인디안 여성들, 그 원주민 여성들하고 혼인을 했어요. 그래서 혼혈이 많이 태어났습니다. 그리고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은 또 혼혈끼리 결혼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게 한 부족이 됐어요.
메이티 인디언 중에는 지금 상원 의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데 봐서는 백인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. 예, 법관 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회사 사장 하는 사람도 많고 꼭 백인이에요 생긴 건. 본인이 말하나 모를 정도로.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 원주민들하고 이게 아주 긴밀한 협조 무슨 관계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. 예, 물론 원주민들의 어떤 권리 신장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을 해요. 지금 말씀드린 First Nation에 속한 분들, Inuit, 북쪽, 북극권에 사는 분들, 그리고 동쪽에 많이 몰려 살고 있는 Métis, M-E-T-I-S입니다. Métis. 그게 한 전체가 한 10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Inuit은 한 5만 명 봅니다. 그리고 Métis들을 한 15만에서 20만까지 봐요. 그 나머지가 한 80만, 그 원주민들 자신들의 말로는 전체가 한 120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100만으로 보시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. 그리고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은 무소속 원주민들이 있어요 또. 자기들 그 뿌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. 나는 뭐 무슨 족속, 뭐 어느 부족이다. 그런데 리졸브에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독립해서 나와서 사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 숫자가 상당 숫자가 됩니다. 이거 다 합쳐서 100만에서 120만. 그 아이들이 당한 폭력 가운데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이 많고요. 이거는 나치 수용소에서 성폭력하던 그런 식의 폭력이 이루어졌습니다.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. 더 무서운 것은요. 캐나다는요. 여러분들 다녀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대도시를 벗어나면 완전히 월드네스예요. 밴쿠버에서도 1시간 반만 나가보십시오. 바깥쪽으로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. 그런데다 학교 턱턱 세워놓고 거기서 수영을 한 거예요. 도시에 있는 학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. 그런데 그런 데서는 탈출하면 그거는 You'll be very lucky to be alive. 겨울에 탈출하면요. 갈 데가 없어요. 얼어 죽는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행불, 학교는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. 와서 잡아는 갔는데 방학 때 갔는데 돌아오질 않아요. 어떻게 됐는지 학교에서 소식이 없어요. 그렇게 해서 행불,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아이들의 숫자가 7만 명입니다. 많은 아이들이요. 폭력에 시달려서 죽었어요. 맞아 죽은 애들도 많습니다.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. 결핵, 그리고 다이아리아, 이 뭐 이질, 장염.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사는 거예요. 여기서 뭐 다 그냥 층층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.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가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. 그게 뭐 80년 전 이야기니까 폐결핵 걸리면 뭐 다 가는 거죠. 결핵으로 학교가 문 닫은 데도 있어요. 애들이 다 죽어가지고.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좀 깨어있는 원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. 그 마음에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당연하죠. 그런 일을 뭐 120년을 당했는데 본인이 그 학교를 체험한 사람은요. 막 칠 것 같아요. 뭐라고 한마디 잘못하면.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해도 이분들은요, 그거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. 좀 깬 분들은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우리 한국교회가 좀 원주민들을 좀 돕고 싶습니다. 그럼 화내요. 니들이 뭔데? 에? What do you have to help me? What do you think I am? 에? Why do you think I need your help? 내가 왜 당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?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. 네가 뭔데? 네가 뭘 더 잘났다고, 뭘 더 가졌다고, 나한테 뭘 네가 뭐 줄 게 있다고, 너나 내나 똑같은데 막 화를 냅니다. 막 분노를 해요.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쉬운 답은 없습니다. 제가 캐나다 장로교에서만 지금 한 25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.
제가 느끼는 이 백인 교회의 원주민 정책은 we don't know what to do 그거예요. We don't know what to do. 왜냐하면 너무 큰 실패를 했어요.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는 실패를 했어요. 뭐 노력했는데 실패한 게 아니고 이거는 120년 동안 완전히 뭐 그냥 지옥을 만들었어요. 지옥을.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악을 다 퍼버가지고 거기서 그냥 120년을 그 짓을 했어요.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. 한인교회가 지난 한 20년 전부터 이 원주민들 형제들 자매들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사역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. 우리가 지금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당신이 받아들여야 된다. 이런 어떤 단순 논리로 이 일에 접근해 가면 우리는 100년 후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실패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. 다행인 것은 한국에서도 이 북미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선교 정책에 대한 세미나들이 열리고 컨퍼런스가 열리고 서로 이제 경험자들이 와서 경험을 나누고 반성하는 이런 시간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발제한 한 분의 그 고백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.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원주민 이 사역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배우려고 해야 된다. 우리가요 너무 몰라요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그들은 상당히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들이 이 기독교에 500년 전에 이 북미에 상륙한 기독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 있어요. God the Creator.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. Creator. My Lord, My God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. Creator. 어떻게 하냐면요.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들로부터 전수한 그 하나님이 지금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크리에이터 이렇게 기도해요. 그들은. 그걸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고 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디까지가 선이고 그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자는 게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수천 년 동안 지니고 온 영성이 있어요. 그걸 싹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 복음적 기독교에 그걸 새기겠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. 저희 교회에서도 해마다 이 BCG 북쪽에 있는 마을을 정해서 해마다 올라가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. 젊은이들이 한 15명씩 올해도 올라가서 이제 한 두 주간 동안 머물면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제가 거길 이제 이렇게 오며 가며 느끼는 게 이거예요. 우리 이세들은 잘해요. 가서 정말 그들의 친구로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같이 지내는 거예요. 나누는 거예요.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spirituality, 영성을 존중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면서 그렇게 공존하면서 잘합니다. 뭐 사역도 하고 행사도 하고 잘하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, 여러분들? 부모들이 무슨 뭐 행사 지원팀 해가지고 올라가요.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. 부모들이 가시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? 딱 가셔가지고는 이게 뭐야 이거? 에? 아니 이분들한테 영적인 도전을 던져줘야지 그냥 이렇게 이거 너무 썰렁하고 심심하고 너무 싱겁지 않냐 말이야. 그냥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이들을 확 뒤집어 놔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. 아니 뭐 하루 올라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서 그들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세요? 이게 아직도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. 한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. 가셔가지고는 또 이래요. 거기 뭐 현장에 사역자들이 있잖아요. 선교사님들도 있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좀 지금 이번에 와서 이 일을 하고 싶다 말이에요. 이거 하고 싶다. 근데 그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은 어젠다가 있잖아요. 거기서 사역을 오래 했고 앞으로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단계를 밟아야 하고 그게 다 있잖아요.
근데 지금 여기 있는데 갑자기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. 그러면 가분들이 막 가신 분들이 막 이제 흥분하는 거예요. 아니 우리가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? 이걸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말이. 이분이 옛날에 아니랬는데 좀 달라진 것 같아.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드린 돈이 얼만데 여기다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. 아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기금 가져왔는데 말이야. 어? 우리가 주는데 왜 우리 말 안 듣냐. 아 이게 현실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내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해요. 우리 교회를 위해서. 아 이번에 갔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다섯 명이 결신하더라. 그 가서 보고하고 싶은 거예요. 아 이번에 가서 우리가 그냥 기도로 확 뒤집어놨더니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말이야. 어? 5년 동안 그게 결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랬는데 이번에 그냥 다 뒤집어졌다.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게 100년 전, 200년 전에 실패했던 원인이었습니다.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마차 타던 사람이 자동차 타고, 예. 이런 두꺼운 성경 들고 가던 사람들이 이제 랩탑 컴퓨터 들고 가가지고 똑같은 코미디를 또 하고 있어요. 재방송이에요. 헐리우드에서 그런 용어가 있죠. 리메이크. 30년 전의 영화, 이제 각본을 좀 바꿔가지고 새로운 배우, 새로운 장비 해가지고 또 만들잖아요. 이 교회가 이런 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문제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즉답은 없습니다. 정답도 없어요.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내가 저들을 변화시키겠다. 그건 아니에요.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. 나는 이 시대에 사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을 감당할 뿐이에요. 근데 그 역할 끝에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 떠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일을 하시려면 그걸 각오를 하셔야 돼요.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결과를 보고 해야겠다. 그건 안 돼요.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한 겁니다. 우리가 안 되면 우리 다음 세대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.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.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.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해 주시는 숙제이고 기도의 제목인 줄 압니다.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저렇게 망가진 저 삶을 내가 복음으로 확 뒤집어 놓겠다. 내가 뒤집는 게 아니에요. 성령께서 하십니다. 나는 가서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.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앙 고백서 가운데 이런 단어,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.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발견한 거지와 같다. 그 음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.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. 나에게만 발견된 게 아닙니다.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지들에게 당신도 저기에 가면 그 음식을 얻을 수 있다.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. 우리에게 열정도 필요합니다. 헌신도 필요하고요. 희생도 필요합니다. 그러나 절대 복음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요. 이 어려운 일에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반드시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그 일에 온 교회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. 혹시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. 교회 지도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? 원주민 교회 지도자들이요? 문제는 기독교회가 너무나 비참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원주민 교회의 지도자들이 양성되어 있는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. 극히 드뭅니다. 그리고 이제 요즘에 원주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 뛰어드는 새로운 교단들이 있죠. 그런데 여기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이겁니다. 우리 한국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. 저는 여기 누가 계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립니다. 원주민 그 형제 자매들을 이제 복음으로 좀 이렇게 준비가 된 분들을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. 간증. 간증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말해 어릴 때 천주교에서 진행하는 레지던셜 스쿨에 가서 이런 폭력을 당했습니다. 그 나를 학대한 사람이 수녀님이었습니다. 나를 학대한 사람이 신부님이었습니다. 크, 뭐.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내가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.
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보험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인생이 변했습니다. 그럼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거 보라고 하면 이 천주교회가 이 마귀 집단이거든요. 이게 복음입니까, 여러분들? 이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나가면 이거는 교단 장사예요, 제가 보기엔. This is a business.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고, 예? My church is right.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고,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원주민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. 그게 아마 우리 한인교회의 사명인 것 같아요. 지도자를 키워서 그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원주민촌을 원주민 사회를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주는 것.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? 예, 예.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, 이 시대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서로에게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헌신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